내가 여기서 적응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한국 가서 항상 너 생각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더 네가 방송을 하면서 큰 스타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밥 많이 날 사줘라. 알았지? 하여튼 정말 고맙다. 너는 히든카드인 것 같아. 고맙다 우진아. 축구로 시작해 정글로 꽃피운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 아니야, 아니, 오빠한테 보여주러 가준 거야. 죽겠어. 알콩달콩 정글의 온우이 정준 오지은. 준이 오빠랑 같이 이렇게 게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상황 파악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지은이한테는 좀 미안한 게 내가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그래서 끝날 때 돌아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드라마 찍으면 내가 잘 대해줄 테니까. 네,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우리 애가 들고 어떻게. 야! 너 뭘 쐈냐? 얘도 왜 이래지? 내가 뭐 한 거야, 오빠? 네가 앞으로 가. 오빠? 새우 진짜 맛있어. 어때? 이걸로 마셔. 새우야? 네. 와, 고사리가 씹히는 게. 네, 진짜. 오빠, 파이팅! 보이지? 보이지? 문 잠을 수 있겠다. 문 잠을 수 있겠다. 안에 들어가려나? 야! 아, 나 진짜. 야! 아, 나 진짜.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보면 뒤로 이리로 다 빠져나가지. 와, 대박. 우와. 비슷한 또래 정글 생활도 처음인지라 늘 함께 다니며 서로를 챙기던 모습이 유독 자주 보였었는데 이런 거 뭐야?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많이 닮은 정글의 온우이 준희 씨, 지은 씨. 조만간 두 분이 나란히 출연하는 드라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때론 엄마처럼, 때론 여전사처럼 최대 이슈메이커 정글의 홍일점. 그릇이 없잖아. 홍일점 열풍의 신호탄 아누아투의 정글맘 박시은. 어쩜 이 많은 남자들이 그동안 족쟁님만 시켜 먹었을까. 정글 홍일점의 바이블이 되어버린 마다가스카르의 여전사 전혜빈. 죽장 잡는 카리스마에 원초적 털털함까지. 아마존의 마돈니 박선비. 국민 여동생에서 먹방 여신으로 박보영. 그리고 히말라야의 히로인 오지은. 엄마 같으면서 아이 같으면서 그런 포지셔닝이지 않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이제 앞으로 20일 동안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또 막상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여러분. 그냥 저는 이 걱정은 여기다 다 이렇게 붙들어 매고 앞으로 2, 3주 동안은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 같은데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죽어있어 지금. 죽어있어요? 얘를 치료해야 돼.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먹네. 의술을. 붙여드릴까요? 그래. 저기. 어? 여기. 한국에서도 손빨래 자주 하세요. 한국에서는 다 세탁기가 해주니까. 열심을 다해 빨래하는 모습에 가지런히 널려있는 빨래들을 보니 정글맘 자격 충분. 식재료 손질도 꼼꼼하게. 거기다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하는 걸 보니